전 먹어야지. 전 먹어야지. 전. 전. 전은 전도 팔어? 나는 뭐죠? 다 죽어봐봐. 죽고? 진짜? 와, 모든 재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의점에서 사왔네. 대박이다. 아이, 이거를 형 전화한다고? 어. 육포인데? 응? 육포를? 응? 육전. 육전? 육전 육포로 만들잖아. 몰랐구나. 육전 육포? 뜨거운 물. 아, 이게 여기에 쥐포랑 쌤이 육포랑 좀 이렇게 안에 넣어줘. 육포랑 쥐포? 아, 육포랑 쥐포를. 아, 다? 그래서 아, 뿌는구나. 그렇지. 아하. 약간 불려야지. 아, 아하. 아, 그래서 어, 형. 아, 불려서. 야, 저거 뭔가 좀 아, 아이디어. 아, 진짜. 야, 맛있겠다. 어? 쥐포도. 생선. 아, 쥐포는 생선. 생선전이에요. 인테전데. 생선전 해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뜯어 가지고 요거 이렇게 뜯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찢어 줘. 하나 1인분씩. 저거 뭐야? 하나 1인분씩 할 수 있다. 어떡해. 근데 원래 생선전 고등어를 하나? 생선전은 원래는 이제 동태로 하는데. 그쵸. 근데 뭐 고등어도 맛있지. 고등어 간이 베이스도 맛있지. 짭짤하게. 전 할 거니까. 전이니까 이런 느낌이요? 아, 1인분에 맞게. 오, 비린내. 오븐. 그렇지, 오븐이야, 그거. 아유. 특이하다. 너무 좋은데? 잘하시긴 한다. 어, 잘하네, 잘하기는. 만드는 건 쉬워. 생선 있잖아. 네. 무쳐. 튀기면 돼. 그렇게?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어, 어,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좀 그럴싸한데요, 형? 기가 막히다. 똑같잖아, 생선전이야. 요즘 명절 음식 이렇게 편하게 먹는 거야. 아, 되게 편해. 어, 누가 요즘에 이렇게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항상. 잠깐만. 어? 야, 완전 일본 생각날걸? 솔직히 맛있지. 괜찮다. 괜찮지? 응. 간이 약간 살짝 돼 있잖아. 응, 맛 괜찮네. 이제 요거. 육전. 오, 잘 불었다. 어. 어, 그거 올리면 되겠다. 기름 좀 더. 기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기름 좀. 거의 다 됐다. 쥐포 좀 깜짝 놀란다. 자, 쥐포로 지금 전을 하는 쥐포. 예, 쥐치전, 쥐치전. 근데 궁금하긴 하다. 하나씩은 좀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쥐포전 기가 막히지. 제법 하네. 저 쥐포는 어떨까? 전 되면 원래 어때? 맛있다.
맛있지? 고기 봐. 육전 같지, 진짜. 완전 부드러운데? 육전이지. 형, 공깃밥. 공깃밥 생각난다고? 이거 공깃밥이 너무 맛있는데? 그러네, 맛있다, 진짜. 고기? 이거 고기. 다음에 뭐. 근데 벌써 느낌이 봐봐. 뭔가. 맛이 없는 게 이상하지. 누니, 이거 맛있지? 누니. 어때? 어때? 나쁘진 않은데. 아, 까다롭네. 까다롭네. 야, 쥐포전 안 먹어봤잖아. 기가 막히지. 그래, 쥐포전 아직... 처음인데. 먹어볼 거야? 먹어볼 거야? 쥐포전. 아, 쥐포전 괜찮네. 쥐포전 쥐포전이 괜찮다. 쥐포전이 괜찮대. 다나무수 한번.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나 연이 인정할게. 야, 나 오늘 진짜 잘했다. 이거 맛있어, 인정해. 그지, 인정하지. 이 친구가 예술이야, 이 친구가. 이게 예술이네, 이게. 발음이 아니라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한 끼 식사. 아, 요즘에 좀 이렇게 막 재밌는 레시피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아, 요거를 좀 전문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일강이 있죠.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겠다. 편의점이 황제님. 아,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편의점이시고, 진짜. 전 집밥. 집밥 위주시고. 완전 매니아. 저는 그냥. 어? 소리 들었어. 아, 이거 섞지 마요, 이거는. 이 조합은 처음 보는 조합 아닌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이거는 봐봐, 누가 봐도 마요네즈 약간 느끼한 건데 매운 비빔면을 섞는다는 건 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기르지 마요. 난 지금 의심스러워가지고. 와사마요.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뭐야? 편육과. 어, 나 잘 먹는 건데. 편육. 어, 나 잘 먹는 건데. 이거. 저는 별 다섯 개 드립니다. 별 다섯 개 드립니다. 안 먹었는 저도 일단 4.8이. 우선 저는 5점으로 별 다섯 개로 시작해서 이 새우 이 젓은 다른 데다 옮기면 안 돼. 여기다 부어야 돼. 여기다 부어서 저도 반주 좋아해가지고 소주 먹거든요, 소주. 그렇지, 아, 나한테 와비긴, 와비긴. 저는 근데 조금 불만인 게 음식도 요리도 소리라고는 생각하고 소리로서도 충분히 집에서 우리가 이제 울는데 그 빗소리 같은 그 고기 구울 때 그 소리나 맨날 지금까지 와서 계속 이 소리야 이 소리. 아, 와, 이제 밤에도 저녁 때도 생각나겠네 이거. 이 비비는 면이랑 겨자 마요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동안 익혀줘. 두 면을 합쳐서 시원한 차가운 물에 헹군 다음 돌발이고 난 지금 소스. 이게 뭐야? 소스가 소스 섞어 버려요 그냥? 다 넣으면 돼. 그렇지. 이 비비는 면 소스랑 마요네즈, 그 와사비를 1:1 비율로 각각 한 개씩 다 넣어줘. 진짜 아사리 파는구나. 그냥 중국집에서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나? 중국 맛 이거는. 야, 플레이트. 아, 기술적인 거 나오네. 아, 야, 이 플레이팅이 대단하네.
근데 토니는 벌써 딱 초보가 아닌데. 이게 벌써 만드는 게 요리 솜씨가.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보통 혼자 해보신 게 아니고 지금 대전 몇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아, 김치구나. 오, 생김치가 아니고 볶음김치로 한 이유는? 결과 볶음김치가 좀 더 고소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잔, 야, 요거는 거의 지금 뭐 잔치집에서. 완전 지금 뭐. 편의점 먹는. 아우, 맛있겠다. 어? 저래? 아, 비비구나, 이거. 아, 비비 양코. 아, 하나씩? 아, 따로? 이거 먹으라고? 떨려. 차가워진 면 위에 편육이랑 볶은 김치를 올려줘. 아. 아. 면에다 안 바르고 오히려 편육에다 해봐.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이쁘네. 이뻐. 와비김. 와비김. 궁금하긴 한데요. 야. 이거를 같이 던져서 먹는다는 거죠. 와비김. 와비김편. 아, 근데 침 돌긴 하네. 어? 눈이 커졌어. 어? 눈이 커졌어. 좋습니다, 아주. 일단 이거는 처음 딱 첫 이렇게 씹을 때부터 뭔가가 샥 좋은 느낌으로. 오, 아주 이거는 대성공입니다. 별점은 한 몇 점? 5점. 와! 5점. 와! 만점 나왔어요. 이건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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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먹어봐야 돼. 아, 우리 먹어봅시다. 안 되겠다. 먹어봐야 알아. 아, 드셔보세요. 시원한 맛과 함께 이게 뭔가. 아, 이건 5점이네. 와. 진짜. 5점.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5점. 5점. 와. 어머, 이게 뭐야? 와, 이거 대박인데? 할게요. 그렇죠? 오. 뛰어가서 면을 차갑게 해놨잖아. 야, 이게 신의 한 수네. 글쎄, 글쎄, 글쎄. 그래서 시원하고, 뚱뚱하고. 저는 이 묵은지가 또 신의 한 수. 글쎄, 글쎄. 그냥 이게 겉절이가 들어갔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이 묵은지가 들어가니까 편육의 그 고기 그 냄새까지 다 잡아주고. 완전 잡아줬어, 완전 잡아줬어. 그다음에 식감도 너무 좋고. 씹히는 맛도 있고. 그냥 김치는 겉돌아. 근데 이게 한번 볶은 거에 뭐 들기름, 참기름 들어가 있으니까 향도 좋고. 양념 훌륭한데요? 양념 훌륭해요. 나는 훌륭해요. 이게 또 면이랑 섞이면은. 아, 자존심 상해. 네. 아이, 맞아. 아,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지? 와. 야. 그 고추장 소스랑 마요네즈랑 와사비가 들어갔는데. 상상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고추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삼겹살 기름 많은 고기랑 먹으면 진짜 고소하잖아. 매운 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편육과 그 와사비, 고추냉이가 만나가지고 더욱더 고소한 맛을 살려주고. 아. 마요네즈하고 비빔소스, 매콤한 소스가 만나가지고 더욱더 부드럽고 입안을 감싸는 그 소스를 상생시켰어. 딱 봐도 맛있긴 하겠다. 야, 이거는 팔아도 된다, 이 장을. 오늘 밤새도록 까셔가지고. 이거는 형, 이 장은 진짜 욕심나는 장. 여기에 그냥 아침에 오이 같은 거 찍어 먹어도 그냥 뭐 다 찍어 먹어도 돼. 요거 심지어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이거는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이렇게 시도하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재능이 있다. 그렇지. 아, 너무 좋았어. 아, 또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기분. 아니, 이거는 별점. 이거는 우리 그럼 만점, 올 만점. 나 올 만점. 올 만점. 와. 아, 좋습니다. 와비김편. 요거 심지어 밥 비벼 먹어도 맛있다. 아, 비벼도 맛있어. 사실 좀 맛있어서 자존심 상해. 밥이 들어간 요리가 따로 없으세요? 다 면이에요,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아니, 햇반으로 햇반을 좀 데펴서. 제가 밥을 느낄 수 있는 제가 하나 뭐 해드릴게요. 밥을 느끼고 싶어. 국부의 손길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밥 요리를. 아니, 나는 가스가 있어요. 가스 좀 써도 돼요. 네, 그렇다면 나도 밤 요리를 할 테니.
서로 한번. 아 대결. 아 이 대결이 들어가. 그런 거 좋아하죠. 이국주 씨가 약간 자존심 상해 하는데요. 깜짝 놀랄 밥을 내가 방금 생각이 든 게 있어. 아시겠어요, 오빠? 나는 깜짝 놀랄 거야. 오케이, 밥 대결 한번. 오케이, 밥 대결. 좋아, 그러면 오늘 심사위원 세 분. 오케이. 세 분이하고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저희 편의점 털어 가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저희 편의점 털어 가게 해주세요. 와. 뭐 약간 이런 또 게임이죠. 대결도 재밌으니까. 국주 요리 잘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어, 야 털 거만치. 어 힘든 결정이었어요. 본인이 이긴다는 얘기죠. 아, 내가 이기면 친구를 소개해 준다. 와 고준희 씨는. 어? 고준희 씨 방송보다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본인이 자꾸 나오네. 고준희 씨는요? 어? 고준희 씨는? 아니 고준희 씨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만약에 제가 지면 오케이. 아니 뭐 진짜 친구 중에 오케이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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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했어. 오케이 밥 대결. 나 뭐 있는지도 몰라 여기. 두둥. 아유 야. 아 근데 맛이 있어. 냉장고에 삼각김밥 있더라고. 아, 어. 그거로 해가지고 저는 피자. 저는 피자. 아 삼각김밥으로 만든 피자. 삼각김밥 어, 피자 칠 있어요? 피자 칠 있어. 오케이. 삼피, 어. 삼피. 아. 아. 나는 자. 뭐야? 뭐야? 라면 라면이야. 뚜 라면. 라면. 아 제발 좀 그만해요. 라면 아니라 그랬어. 면 안 먹어. 면 안 먹어. 아니 면 좀 그만해요. 아, 이게 면이세요 뭐예요? 밥 줘요 봐. 난 일단 시작할게. 어 나도 할래. 어, 뭐야? 아니 근데 쌀을 그냥 좋은 생쌀이잖아요. 쌀 3컵 분량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물 양을 잘 맞춰줘. 아, 물량 잘 맞춰야 돼. 라면 스프를. 어떻게 한다고요? 라면 스프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 넣는다고? 스프를 넣는다고? 아이! 넣는다고? 스프를 넣는다고? 아이! 아이. 기발하다. 내 생각이 기발하네. 밥을 하면서 스프를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요? 상상은 안 가지만 맛을 보시면 벌써 들었어. 들어갑니다. 와비김밥 하나 더 만들어줘도 달래니까. 아, 진짜 그 아니 그 넣어도 돼? 예, 왜냐면 상하수. 아, 뜨다. 아, 아, 라면 스프 한 개를 넣고 잘 저어주면 되는데. 아, 저렇게는. 뭐 취향에 따라 라면 스프를 더 넣어줘도. 아이고, 저언니 아이고, 아우, 저 어떡하냐. 신밥. 그러니까 아. 시큼한 밥. 라면에 면이 밥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건 죽도 아니고 밥인데, 그냥 밥 되는데. 처음 본다, 사상 최초로. 아유. 아유. 오늘 나도 괜히 걱정된다. 아니, 맛이 없을 순 없. 그렇죠. 라면 스프 들어갔어. 아유, 맛이. 전 세계 어느 음식이든 라면 스프 들어가면 다 맛있어. 근데 밥으로 하시면 나는 여기 삼각김밥으로 하는데. 어, 국주는 맛 달라도 상관없어? 아, 김을 빼네? 예, 밥 어, 왜요? 이거 뭐 이따 갖고 가려고? 김 먹어도 돼? 예, 김 드셔도 돼요. 물어봐, 하나씩 김은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합시다. 좋으니까, 이거. 아, 이제 자연에서 나온 건 처음 먹어본다고. 김, 그렇지. 자연에서 나온 건 처음 먹... 자, 그러면은 아. 세윤 오빠가 이거 좀 이렇게 살짝 으깨봐요. 으깨서 이렇게 골고루 비벼드리면 되죠? 예. 네. 햄도 들어있네 요즘에. 이런 게 나와 들어가줘야 되거든. 아. 뭐 양파. 아, 나는 이렇게 해먹으면 와이프도 혼나 이거. 진짜 혼나지. 어. 야 지금 약간 꺾은 거예요 요리를? 꺾었어 약간. 약간 계란은 원래 안 생각보다 밥이 안 붙을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이국주 씨가 하는 밥은 제가 해도 맛있어. 그렇지. 지금 저 재료가 다 들어가는데 맛이 없으면 이상해. 삼각김밥 으깨가지고 그다음에 소세지 게말살. 그래.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리가 도와주네. 더 고추가 성격이 좋아서 도와주네.
야, 근데 뚝딱뚝딱 잘하네. 아, 파 좋다. 아, 야, 이제는 자연을 못 먹어서 생으로 먹는다. 오, 피자밥이네. 와, 여기는 뭐 비주얼이. 저거 어떻게 맛이 없어. 저거는 우주인이, 외계인이 와도 맛있어. 잠깐만, 어, 이 소리가. 어? 우와, 상상 이상. 저 궁금하긴 하다. 우와, 상상 이상. 진짜로? 그냥 라면이야. 냄새 맡아. 라면이. 라면이겠지. 라면이겠지. 라면 빼, 라면 빼. 아, 이 취사 냄새. 그냥 라면이야. 그러니까 최초 아니야? 이 밥솥에서 라면 향을 받는 건? 그렇죠. 어, 잠깐만, 이쪽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제 거 하나만 어. 올려놓을까요? 어, 국조 씨 거 이제. 아, 아까 된 것 같은데. 와, 진짜 피자 같다. 너무 멋지다.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작긴 한데 될 것 같은데. 어, 조심스러워. 국조 씨는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의 음식 솜씨가. 뜨거워요? 어이구, 야. 와! 야! 아, 힘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이거 좀 쏠렸네요. 시계 나오면 이런 리액션. 아, 야, 이거 접시를 넘는. 야, 약간 이태리 코크 하나 걸쳐 있는 게 좋네. 이태리. 아, 그래. 오히려. 어머, 어머, 어머. 기가 막히다. 근데 이 접시도. 근데 또 피자도. 아, 아, 야, 이거. 와. 이태리에. 이렇게 또 아~ 피자가 돼. 아, 일부 먹어도 되겠다. 아, 향이 너무 좋은데? 향이 진짜 피자 향이 너무 좋은데? 와, 오, 맛있겠다. 와, 자연산 치즈야? 아, 아, 그렇게까지 일어난다고? 야, 근데 그렇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밥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밥이. 밥이. 밥이 또 살짝 약간 딱딱하게 좀. 어, 괜찮아요? 듣고, 듣고. 울어? 울어? 와, 처음 오는 거 같은데. 먹고 싶다. 치즈는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야, 저거 한번 먹자. 그래서 먹어. 또 제가 또. 와. 밥 괜찮네. 너무 좋네. 아, 먹고 싶네. 계속 보니까. 야, 10년을 먹어왔는데도 또 보면 먹고 싶어요. 이 중간중간에 이 치즈가 그렇죠. 완전히 연결고리를 해줘서 맞아, 맞아. 그냥 하나를 만들어줘, 하나로. 와. 어, 지금 자꾸 먹을수록 더. 일단 매력이 느껴지네. 아, 와.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밥 괜찮네. 피자집보다 맛있다. 아. 피자집보다 맛있대. 어, 감사합니다. 아. 야. 강해. 강해. 또 오픈하도록 하겠어. 기대된다. 자, 한번 보자. 봐봐. 색깔도 궁금해. 색깔 어떨까? 응? 어떨까? 어떡하... 어! 어!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어떨까? 어떡하... 어! 어! 나도 볼래! 저거 좀 웃기다. 아, 이거 히트다, 이거. 와. 오, 빨간색이 나오네, 여기. 그러니까, 묻어 나오네. 묻어 나오네. 이제 밥주걱이지, 빨간 게 묻어있겠죠? 그러니까 MSG가 다 묻어나오는 거야. 볶음밥 같은 색깔도 있고 김치 볶음밥 새우 볶음밥 정도 어. 약간 볶음밥 어 그렇지 그렇지 비주얼은 근데 나는 좀 놀랄 줄 알았는데 안 좋지 않아 어 괜찮아 괜찮네. 비주얼은 괜찮아 자극적이지 않잖아 예 야 라밥 궁금하다 아 이건 밥 냄새도 아니고 묘하네 냄새가 밥 냄새도 아니고 진짜 되게 궁금하다 나도 먹는 거 보니까 맛이 지금 올라오는 거야. 글쎄, 글쎄, 뭔가나. 아 진짜 궁금한데.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미김. 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밥할 때 그냥 스프나 쓱 깐 건데. 어. 야, 이게 마법이 돼서 들어. 아. 그렇지, 또 먹게 되잖아. 야, 이거 왜. 아. 와, 내가 이거 왜 계속 먹었어? 남았거든요. 야, 이거 중독성 있나 보다. 이거. 아, 진짜 신기하네. 저 생각을 어떻게 했지? 야, 내가 별걸 다 먹고 사네. 어, 잘했다, 뿌리 잘했다. 간다. 아, 왜? 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이번에 좀 많이 벌써. 이게 이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가 아니야. 뭔데? 반찬 없을 때 좋겠어. 반찬 없을 때. 라면 스프 맛이 혀에 딱 남아있을 때 그때 그 매콤함이 너무 좋아. 잘 먹네. 약간 이거는 그 간장밥이 난 생각이 났어.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세면 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급할 때 이게 항상 혼자 사는 친구들이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인정. 아, 근데 진짜 쇼킹이다. 과연 결과는? 피자밥에. 오. 역시 얘는 느끼한 거 좋아해. 아, 정말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럼. 아, 리스트. 네. 나는 토사장. 이야. 장성을 안 해. 오늘 좋습니다. 아, 아니 뭐 베이스가 너무 좋아. 묵직하게 들어와가지고. 인정해요. 네. 야, 김동균 씨 어렵겠네요. 3, 1, 0, 토리. 토리. 저 토리에서 대화 안 했는데. 됐어. 그리고 지금 아무리 뭐 도균 형님이 느끼한 거 좋아하셔도 계속 지금 라면만 먹고. 오빠한테 요리를 지금. 아, 이러네요. 솔직히 나도 우리 약속한 건 지켜야지. 아니 고준지 씨랑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나는. 형 뭐 하려고 해 근데? 찌개, 김치찌개 끓여. 김치찌개. 백종원 씨가 정말 맛있다고 극찬한. 짜장 말고 이거죠 이거. 탕수육. 전 이거 갖고 찌개 끓여 먹어요. 이거 갖고 찌개 끓이면 전찌개 있죠? 전찌개보다 맛있어요. 깜짝 놀란다. 야, 진짜 먹다 남은 탕수육도 있구나. 네, TV에서 그거는 백종원 씨잖아요. 어? 그건 백종원 씨잖아요. 아, 네. 아, 진짜로. 백종원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 뭐 먹을래? 야, 우리 김치. 우리 김치가 있나? 우리 김치가 있나? 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김치찌개를 한다고. 이게 배추김치가 아닌데? 괜찮아요? 아, 배추김치 아니지. 충북김치밖에 없어. 괜찮아. 이걸 넣어서 김치찌개를 하겠다고요? 무은지 김치찌개. 아. 충북김치만 넣고 김치찌개? 탕수육도 집어넣으려고? 응? 탕수육도 집어넣으려고? 아, 새로운. 아, 아쉽게. 네, 보세요. 아, 지금, 예, 지금 나갈게요. 형, 나 갑자기 약속 생겨서. 두 시간 뒤에 올게요. 앞에서 먹자, 먹고 올게.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믿어봐. 총각김치로 하는 김치찌개. 과일 칼로. 뭐지? 아, 내 이름이 뭐야? 뭐지? 아, 나 촬영 연기돼가지고 계획이 다 흐트러졌네? 이거 뭐야? 신라면? 어? 면발 넣으려고 그러시나? 응? 뭐 하는 건데요? 아, 간 해야지, 간. 근데 라면 스프. 스프를 들어가면 네. 웬만큼 맛이 나잖아. 아이고. 그냥 라면을 끓이는 게 어떨까요, 형? 어? 그냥 라면을 끓이는 게 어떨까요?
아 진짜 맛있다니까. 좀 부족해?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치라면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향수를. 아우,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나? 야, 라면 스프인데 조미료 아니야? 응, 응, 응. 굴소스. 아, 굴소스를. 아, 그거 써도 되나? 괜찮다. 와, 29일까지야. 그냥 빨리 써야 돼. 이번 달 안에 다 먹어야 되죠. 응. 괜찮은데 뭔가가. 근데 참, 살짝 보고 왔는데. 응. 괜찮아요? 아니? 아니? 너무 짜겠다. 어허, 굴소스 조금만 넣어도 짠데요. 오케이. 좀 불안한데, 이거? 야, 맛이 궁금하네요. 이건 김찌개가 아니구나. 탕수육찌개네요. 어? 맞아요, 탕수육찌개. 왜, 왜? 왜, 왜? 아이, 먹어보면 안 되니까. 시원한 열무. 열무김치를 진짜로? 따뜻하게 끓여서. 아, 시원한 열무김치를 데워서. 데워서 먹는 아, 그 맛, 정말. 열무 시원한 그 열무 김치를 따뜻하게 끓인 맛. 헷갈리긴 했는데. 아, 진짜 있는 레시피예요? 아, 탕수육. 어, 정말 탕수육 안 좋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거 탕수육을 먹어야 돼. 아, 이게 뭐야? 아니, 난 김치에 탕수육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못 받아들여. 응? 어, 돼지고기 대신 탕수육을 넣었다. 똑같잖아, 돼지고기잖아. 탕수육도 돼지고기인데 똑같아. 김치찌개 탕수육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면 스프랑 그 아까 굴소스 들어간 게 조금. 어, 괜찮아요. 저 친구는 웬만한 거 다 괜찮죠. 어우, 살아있네 식감이. 어우, 좋아요. 쫄깃쫄깃. 어우, 좋아요. 그다음 좋음. 그다음 좋음. 훌륭함. 괜찮네. 괜찮지? 응. 아우, 시원하잖아. 난 오히려 탕수육보다 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약간 묵은지. 응응. 아. 아.